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휴가를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?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. 자 얘기해 보세요. 휴가 저. 왜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. 할머니가 팔순 잔치를 오래 하시는데. 네. 자 그러면 할머니 위해서 팔순 잔치에 보여주실 거를 여기서 해서 합격이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할머니예요. 나는 우리 손자가 이 혜미를 위해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고 죽는 게 내 꿈이거든. 배성이 왔니? 오늘 군대 갔는데? 배성이 왔니? 할머니 좋았어요! 할머니 좋았어요! 20세 저 세상에서 20세 저 세상에서 딸들이로 할머니 팔순인데 누가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해요? 잘했어요. 아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할머니께 우리 손주가 네. 할머니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태풍 일명 김민성입니다. 할머니 저 5월 26, 28일 날 나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장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방송 나가면 나 무조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노래 다시 불러줄게. 할머니 고마워. 태풍 자 다 같이 서서 우리 할머니께 큰 절 한 번씩어 우리 손주들 다 손주지 할머니 고마워요. 동네 스타도 함께 건네는 축하 인사. KBS